야, 있네. 크레이지 초콜릿 치킨. 크레이지 초콜릿 치킨. 이름부터가 이게. 세상에. 야, 이게 진짜라면. 아, 근데 여긴 가짜 같은데. 안녕하세요. 추억을 만든 사람, 형만입니다. 초코치킨을 만든 사람이고요. 워낙 이게 다크 초콜릿이다 보니까 되게 진합니다. 초콜릿 치킨이 생각보다 맛있거든요. 다른 치킨 브랜드에서 워낙 많이 찾아와서 이런 비법이라든지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먹어보고 포장지까지 다 보고 갔습니다. 매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실제로 효자 상품입니다.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이거 좀 이상 어색해, 약간. 이거 좀 약간 우리가 해놓은 것 같지? 그러니까요. 이거 아까 오다가 본 그 공인중개사 그거 같죠? 집. 치킨도 있긴 있네, 프라이드도, 그지? 이게 치킨이랑 초콜릿 묻혔다고 갑자기 15,000원이 올라가는 게 이게 좀. 야, 그것도 그러네. 전체적으로 우리 제작진이 제작비를 생각했을 때 우리 팀 아니잖아? 아, 이거 들으면 안 돼? 아니, 되지, 되지. 네. 제작비가 좀 쫄릴 거 아니야. 매번 하나를 리모델링 하려고. 그렇지. 약간 제작비도 아낄 겸 메뉴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는 느낌으로 이걸 좀 세팅을 한 거지. 헷갈리게 만들어, 또. 있어. 그래. 저게 맞아. 저 시간이 보이는 저 기름 튀김 저거 봐봐. 아까랑 너무 다르지? 느낌 달라. 달라. 아까 너무 새 거였지. 아무리 1년이어도. 야, 근데 아까 그 집 있잖아. 아무리 장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어도 맥주 호수가 너무 그 겉부분이 깨끗했거든? 근데 여기는 진짜 장사하는 그래? 데 같긴 해요. 아까는. 아까 1번이? 아니, 일단 나 다른 걸 떠나서 뭐 가짜라고 하더라도 나 이제 맛은 좀 궁금해. 맞아요. 맞아요. 저도요. 그렇지? 일단 앉혀보세요. Hey, sit down! Yes! 느낌이 확 오는데 여기는 가짜인 것 같은데? 여기는 원래 고깃집 같아요. 일단 사장님 모셔볼까요? 네, 어디 계시는 거지?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자를 하나 드릴까요? 아, 나라가 참 또. 네, 고맙습니다. 제 옆에 앉으세요. 네. 아, 사장님, 다른 것보다 여기가 이제 원래는 뭐가 주종목입니까? 종목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음식. 네. 전이라고 돼 있던데? 전이라고 돼 있던데? 아니, 다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도 없앴잖아요. 전이 없나요? 네, 없어요, 우리요. 좋아하면 판매합니다. 싫어하면 없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한 달 가는 것도 있고. 아, 이 말투는 약간 연기자 말투인데? 오케이, 사장님을 너무 곤란하게 만들면 또 힘드니까. 저기 죄송한데 여기 저 초콜릿 치킨이 있습니까? 있죠. 이승이 메뉴판에 붙어있죠. 이 메뉴는 얼마나 됐어요? 만든 지? 그거 3년 좀 넘었어요. 안 없어졌네요? 네?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아.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 가지고 있어요. 없어진다면서요? 반응이 없으면 안 없어진다면서요? 그 반응이라는 게 너무 잘 팔리면 없앨버려요. 왜요? 주방이 힘들어요. 왜요? 주방이 힘들어요. 네. 아니, 그건 이상한데요? 네, 잘 팔리면 없애버리는 게 무슨. 그럼 안 팔리는 것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충분해요. 그건 메뉴 때문에 딴 메뉴가 다 죽어요. 잘하는 싹을 짓밟는군요. 진짜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장님이 네. 진짜면은 네. 이건 진짜 여러 곳에서 마케팅을 한번 사장님의 마케팅을 연구해봐야 될 그거 같아요. 기발해. 잘 팔리는 걸 없애버린다고요? 뭘 없앴어요, 잘 팔려서? 육회 없앴죠. 육회? 육회를? 육회? 그다음에 쭈꾸미 없앴죠. 쭈꾸미 없어요? 다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사장님, 왜 크레이지인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영어로 크레이지 뜻을 모르시겠어요? 미친. 맞아, 그거예요. 저걸 왜 먹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최종까지 너무 좋아해요. 근데요? 그다음부터는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생겨요. 착해져요. 아니,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사장님은 정체가 뭔데 이렇게 더 얘기를 너무 헷갈리게 하시지? 선배님, 네? 연기자분이시죠, 선배님?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아니, 누가 봐도 연기자신데. 근데 초콜릿 치킨 왜 만드셨어요?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슨 추억을요? 무슨 추억을요? 캠퍼스. 캠퍼스. 연인. 그다음에 먹는 건데 먹는 거 보면 이런 점포가 있었지라고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와, 이런 메뉴도 있었는데 너무 괜찮았어. 이런 거 좋았었어. 이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의 마인드가 뭔가 추억을 만들어주는 가게를 만들고 싶다 이거 이런 거 같은데. 장사보다는 비즈니스보다는 그거야. 추억들. 먹다가 애인 된 사람도 많고 헤어진 사람도 되게 많아요. 결혼도 한 커플도 있어요. 우와 진짜. 초콜릿을 좋아하세요? 어후. 초콜릿을 좋아하세요? 어후. I love chocolate. 어후. I love chocolate. 어후. 안 좋아하는데 왜 만드셨나요? 근데 왜 이걸 만드셨냐? 재밌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거와 내가 먹는 건 별개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개지. 여기 백종원 선생님 오시면 큰일 나겠는데. 주 고객층이 대학생인 거예요? 네. 반응들이 어떠십니까? 미치죠. 미치는데. 근데 인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인기 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 멘표는 왜 쳐놓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꿈의 가게야. 어떤 재미있는 위트들이 메뉴판에 담겨 있고요. 메시지와 사장님의 어떤 신념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아 근데 보통 이런 학교 주변에 이런 위트 있는 가게들은 금방 문을 닫더라고요. 금방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가게 좋아하는데 사장님이 위트 있고 막 메뉴들 이렇게 센스 있게. 근데 이런 가게가 오래 못 가는데 이게 지금 아 이거 신기하네. 아니 사장님 보러 오고 싶어요 근데. 와우. 나 먹어 봐야 되겠어. 일단 그러면 저 치킨을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궁금해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저기 마루안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마루안주 너무 비싸서 그거는. 아 진짜요?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 아까 내가 딱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는데 많이 파는 게 목적인 그 장사에서 일단 많이 팔리는 메뉴를 많이 파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메뉴를 안 하신다니까. 여기 되게 엑스클루시브 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게 오빠 여기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든 안 맛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Is he fake or not? 어. 이 사람이 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가 주상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일단 궁금해. 초코치킨이 그지? 네. 아, 이름 너무 귀여워. 초코치킨. 초코치. 초코치킨. 오, 오 맛있네. 우와. 뭐야 뭐지? 우와 식. 오 색깔부터가. 아니 뭐야 no. 이게. No. 오. 근데 잠깐만, 근데 네. 초코 냄새. 잠깐만, 잠깐만. I love chocolate.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해. 어, 네? 사장님 이게 이거 판다고? 냄새가 이런 건 한약 냄새 나지 않아요? 오빠 마술아. 근데 비주얼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 선지 같은.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듯이 음식도. 아, 철학이 역시. 아 잠깐만 일단 먹어볼게. 살짝 조금만 먹어볼게. 나 자신이 없는데 사실. 맛있어요? 와 초코바. 세일까지 맛있다고 했어. 근데 우리 할 때 막 나쁜 거를 먹이지. 세일까지 맛있다고 했어. 근데 세일까지는. 우리 할 때 막 나쁜 거를 먹이진 않겠지? 맛있는데? 나도. 맛있긴 해. 진짜 첫맛은 초코맛 많이 나는데 끝맛은 치킨 맛이 나요. 치킨 맛이 나요. 그리고 약간 뒷맛이 매콤하네. 전 이거 처음 먹었을 때는 도넛을 먹는 느낌이 들다가 마지막에 치킨 맛이 나면서 아 이거 치킨이었지. 근데 먹다 보면 뒤에서 이제 조금 매콤한 맛 같은 게 좀 나면서 단짠의 약간 끝이라고 좀 보면 돼요. 맞아요. 나는 이 초콜릿이 진짜 맛있네. 그럼 완전 생초콜릿 녹여서 아니 근데 진짜 생초콜릿. 이게 사장님이 초콜릿이 그냥 어디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고 초콜릿이 콕 촘촘하게 다 묻혀져 있잖아요. 중탕을 꽤오래 하신 거예요. 그죠? 중탕해야 되거든, 녹이려면. 나 이거 소주 두 병 먹으면 왜 술 많이 취하면 해장하려고 칼로리 높은 거 찾잖아. 맞아요, 맞아요. 바로 시킨다, 이거. 간 너무 잘 돼있잖아요, 짭짤하게. 입에서 초코 냄새 너무 나는데. 입에서 초코 냄새 너무 나는데. 입 좀 절로 돌려서 얘기해 줄래요? 초코가 너무 진동을 하네. 끝에서는 약간 매운맛이 나. 근데 다 씹어야 돼.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똑같네, 맛이. 왜 그래, 민석 왜 그래? 너무 황당한 맛이야. 근데 이게 이상하지, 맛이 막 맛없는 건 아닌데 그냥 디저트로 생각해야 돼. 치킨으로 생각하면 어때, 안 돼. 어때, 어때? 이상해. 먹는 순간 막 진저리가 쳐져 이렇게. 막 이렇게. 달다. 조금 초코가 연해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야. 이게 다크 해야지 이 맛이 안 느끼해. 야, 근데 이게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달라. 근데 내가 기가 막히게 지금 내 놀라운 게 뭐냐면 사장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세 개 정도 먹으면 서로 미룬다 그랬잖아. 세 개 정도 먹으면 서로 미룬다 그랬잖아. 이게 사이가 좋아지는구나. 먹여주게 되네, 많이 먹으면. 근데 생각보다 이게 호불호가 있고 우리 쪽은 그래도 좀 그냥 뭐 괜찮은 편? 그지? 근데 저기서는 완전 불호네. 근데 살이랑 먹었을 땐 괜찮은데 껍데기랑 먹었을 때는 궁합이 안 맞아. 아, 그래? 예. 네. 아니, 근데 자꾸 땡겨. 근데 이게 아니, 맛있어요. 묘하게 아리송한 맛이야.
먹방 유튜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첫맛은 그냥 빵, 빵에. 빵 같아, 빵. 근데 잊어버린 거야. 우리는 지금 이미 머릿속에 지금 너무. 근데 이거 다 먹은 사람 있을까? 나 근데 계속 먹고 있잖아. 오, 진짜래? 오, 진짜 그러네요. 오 마이 갓. 오, 진짜 괜찮아. 맛있어요, 오빠, 진짜? 어, 괜찮아. 근데 이 맛이 안 느끼해. 난 맛있는데. 나도. 그리고 매콤해, 새콤. 소고동이 과자 맛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을 만하진 않아요. 근데 오빠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것 같아. 그렇죠? 좀 생각 없이 먹는 거죠. 까먹은 거죠. 나 생각하면서 먹는 건데. 나 생각하면서 먹는 건데. 나 지금 무지하게 생각하면서 먹는 거거든. 오빠 봐봐, 입 봐봐. 이 닦아주고 싶어. 근데 진짜 계속 먹어. 나 몰랐어. 응. 그건 아니야. 맞어. 나 입 봐 좀, 입 좀 닦아줘요. 내가. 불쌍해. 우리 오빠. 여기 진짜 장점이잖아. 야, 근데 농담 아니고 내 친동생보다 나를 더 챙겨, 지금. 아, 불쌍해. 내 친동생들보다 더 챙겨, 나를.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애들이 큰일 나. 어머. 저 맞아. 어머. 우리 재석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내가 왜 불쌍하니? 내가 먹을 때 입에 이렇게 장. 뭐 주워 먹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하고 똑같나 하고 내가 똑같이 먹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심각하게 묻었었어요. 입이 튀어나와서 그래. 입이 튀어나와서 그래. 막아도 안 돼. 아, 나 정말 얘는. 아, 모르겠네. 근데 이상하게 난 이 집이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 진짜인 것 같아요? 네. 나도 진짜. 응. 감으로는 여기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내가 혼자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작품이, 우리 제목이 식스센스잖아요. 가장 반전일 것 같은, 이게 가짜여서 가장 반전일 것 같은 집이 가장 반전일 것 같은, 이게 가짜여서 가장 반전일 것 같은 집이 가짜인 거야. 그치? 오, 도할 것 같아, 진짜. 그치? 오, 도할 것 같아, 진짜. 처할 것 같아, 언니 말하는데 처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너무 누글누글해. 언니 말하는데. 제시가, 제시가. 야, 나는 제 집에서 어우, 누글누글해. 아니, 근데 힘이 안 좋아. 처할 것 같니? 나도. 일단 갑시다. 와, 근데 이거는. 갈까요? 아, 이번엔 시합 봐야겠다. 이거 제가 좀 더 시작. 어? 이거 여러 가지 초코로 일단 모든 걸 했네요. 일단. 어, 라면! 그럼 치킨이 엄청 시원해. 대표적인 메뉴가 치킨인데 초코를 사랑하는 덕후라고 하기에 뭔가 개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치킨 이제 맛있어. 와, 내가 할게요, 언니. 치킨 만들지 않았어. 한 번만 더. 진짜네. 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요거 둘 다 봐도 되나요? 여기 밑에. 여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진짜야. 와, 초코 진짜 많다. 제조가 8월 2일이야? 최근에 사셨네, 김말이를. 사장님. 네? 혹시 실례지만 김말이 튀김 있잖아요. 네. 구매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맞췄어요. 제조년월이 8월 2일이었거든요. 김말이 튀김 들어온 게. 알고 계시네. 저까지 알고 계실 순 없지. 여기 진짜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형사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형사였어요. 김형사. 이렇게 불려왔는데 제가 딱 사람 눈 보면 잘 압니다. 왠지 이 집 사장님이 무슨 연기사처럼 능수능란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그거예요. 저걸 왜 먹어요? 선배님, 네? 연기자분이시죠, 선배님? 근데 저는, 우선 봤어요. 봤어요. 그 동공 안에 있는 진실을. 지금까지 종합했을 때 두 번째 사장님은 너무 막 이렇게 선수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가 가짜인데 세 번째 집 가면 모든 게 딱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